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선 때 국민의힘 해외 총괄 본부장을 맡았고 또 해외 특보단 단장을 맡았던 김명찬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외 동포 세계 지도자 협의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에 방문한 이유는 대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되게끔 도와주신 필라델피아 교민들을 위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거 전에는 와서 많은 홍보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내몰라라 하는 그런 타성적인 습관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8년간 워싱턴에 교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불만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벗어나기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미국 전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를 시작으로 워싱턴 그리고 조지아 아틀란타 LA를 거쳐서 한국에 잠깐 귀국했다가 유럽 전체를 돌고 남미를 돌고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와 대양주를 돌게 지금 두달 계획으로 지금 교민들을 위해서 해외 동포를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교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돈이 많이 버시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사업 성공하셔서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해외 동포 세계 지도자 협의회 본부 사무실이 일산 웨스트 도움에 본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한국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따뜻한 차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전화번호는 010-4156-1958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신문이 나오면은 더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있고 주소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